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소개할 영상은 이스탄불인데요. 로만식 수도교인 발렌스 수도교와 여성시장에 있는 로컬 양고기 레스토랑, 그리고 슐레이마니의 모스크와 루프탑 카페 미마르 신안에서 즐기는 세마댄스를 소개할게요. 먼저 로만식 수도교인 발렌스 수도교를 찾아갑니다. 발렌스 수도교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4세기 후반에 건설되었는데요. 그중 아타튀르크 대로를 가로지르는 아치가 중요한 랜드마크로 남아있어요. 여기는 이스탄불의 수도교 앞인데 우리 근처에 맛있는 양고기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수도교 주변으로는 터키인들의 일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시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양고기 레스토랑은 여성시장 안에 있어요. 여성시장은 1908년부터 형성된 재래시장인데요. 현지인들로 무척 활기찬 데다 튀르키예 전역에서 공수해온 치즈나 육류, 꿀 등 정말이지 없는 것 빼놓고는 다 팔고 있는데요. 잡화점에서는 커다란 수제 빨래비누도 썰어서 팔고 있고요. 식품점에서는 각종 치즈와 올리브 절임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여성시장은 웅장한 수도교 바로 아래 펼쳐져 있어서 마치 튀르키예 사극에라도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여성시장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가난한 아주머니들이 장사꾼들이 버리는 채소와 과일을 모아 한쪽에서 팔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한때 큰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발렌스 수도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2세 때 시작되어 로마 황제 발렌스에 의해 378년 완성되었어요. 덕분에 일대의 물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고, 이후 수세기 동안 사용되었으며, 건설 당시 약 1km였던 것이 현재는 지진과 풍화 등으로 이스탄불의 파티흐 지구에 921m의 유적이 남아있고, 현재 이스탄불 대학이 위치한 카피톨리움의 세 번째 언덕과 파티흐 모스크가 있는 네 번째 언덕 사이에 계곡이 세워졌다고 해요. 예전엔 시장 한가운데에 정육점이 있어서 육류를 풍부하게 구입하다 보니 바베큐나 케밥 레스토랑도 자연스레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중에 한 레스토랑을 찾아갔는데요. 여성시장은 수도교처럼 웅장한 역사적인 명소와 가성비 좋고 훌륭한 로컬 레스토랑이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발길은 좀 뜸한 곳인데요. Hello. 관광객들보다는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라 그런지 격식을 갖춘 로컬 레스토랑들이 유명한 관광거리의 레스토랑보다 음식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더라고요. 신선한 육류를 한가득 준비해놓고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는데요. 레스토랑 2층으로 올라가니 유리창을 통해 수도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도 수도교가 바로 옆에서 보이는 테이블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요리를 주문하자 터키 전통빵인 피데를 제일 먼저 가져다 줍니다. 이거 잡아 뜯어 먹으라고? 뜯어봐. 뜨겁지? 그런데 금방 화덕에서 꺼낸 거라 어찌나 뜨거운지 잠시 식혔다 먹었어요.
뭐가 달라?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오니 푸짐하네요. 터키식 요구르트인 시원한 아이란도 맛을 봤는데요. 이게 아이란이야? 거품이 한가득일수록 신선하다고 합니다. 여성시장의 양고기 레스토랑은 서비스도 좋고 음식 맛도 좋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수도교를 바라보며 즐기는 분위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현지인들로 가득한 여성시장은 분위기가 진짜 이스탄불을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예전 우리네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듯한 정겨운 분위기라 이것저것 구경하며 편안하게 돌아다녔어요. 역사 유적지인 발렌시아 수도교 아래에 펼쳐지는 여성시장은 이스탄불에서도 진짜 튀르키예의 매력을 한껏 품고 있는 곳 중 하나임에 틀림없으니 저처럼 이스탄불의 민낯을 즐기고 싶은 여행자라면 한 번쯤은 꼭 들려보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바라보니 저 멀리 슐레이마니의 모스크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식사를 마치고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파티의 지구에 위치한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는 이스탄불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구불거리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방치된 유적 잔해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여기 덩어리째 있네. 다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이 안 되나 봐 진짜. 이거는 거의 유적 덩어리다. 세상에 이런 유적에서도 아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놀고 있네요. 짱겨 물 먹겠다고. 언덕에서 내려다보니 노을빛에 물드는 아름다운 금각만을 품은 이스탄불이 고즈넉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언덕 정상에서는 좁고 구불거리던 스산한 길과는 대비되는 엄청난 규모의 모스크가 모습을 드러내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잘 알려진 명소 중 하나인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는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한 술탄 슐레이만의 모스크로 당대 최고 건축가인 미마르 신안에 의해 1557년 준공되었어요. 건축가 미마르 신안은 300개가 넘는 대형 건축물을 지었는데 특히나 슐레이만 모스크는 미마르 신안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해요. 72m 높이의 첨탑 4개가 우뚝 솟아있고 직경 26.5m의 회색빛 돔을 하고 있는 모스크는 최고 높이가 53m에 달한다고 합니다. 풀밭에는 피크닉다운 주민들이 자유롭게 저녁 한때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모스크는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신도들이 하나둘씩 제단 가까이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불이 환하게 켜진 엄청 넓은 실내에선 신도들은 저 멀리 제단 앞에 모여있고 관광객이나 비신도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신도와 관광객이 모두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다는 게 딱딱해 보이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여행객을 향해 신도가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술탄 술레이만은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노예 출신의 휘렘 술탄과의 사랑 이야기도 못지않게 유명한 데다 예술에도 조예가 깊고 용모까지 빼어났다고 하는데요. 술탄 술레이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을 튀르키예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죠. 저도 티치아노의 술탄 술레이만 초상화를 좋아하고 튀르키예 역사 드라마인 위대한 세기를 빼놓지 않고 봤기 때문에 술탄 술레이만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의 모스크에 와 있다고 하니 좀 더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았네요. 모스크 안에는 술레이만 대제와 아내인 휘람 술탄의 영묘도 함께 있는데 출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늦은 밤까지 사람들은 풀밭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즐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스크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내는데요. 모스크가 웅장한 규모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한 번에 바라보기에도 벅찬데요. 그 대신 모스크 바로 앞에 루프탑 카페가 있어서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어머, 카페 이름도 미마르 신안이네요. 루프탑으로 올라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따라 이스탄불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술레이만 모스크가 바로 앞에서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거 너무 멋진 거 있죠? 음료를 마시면서 경치에 취해 있는데 어느새 새맛 댄스가 시작되는 게 아니겠어요? 부드러운 9월의 바람까지 더해지니 마치 꿈속처럼 아련하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이스탄불의 밤이었어요. 이스탄불을 여행한다는 건 과거 역사책이나 영화 속으로 들어간 듯 신기함의 연속입니다. 자꾸만 오고 싶게 만드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지영의 여행 채널.